북경 항공모함 도입, 대양 해군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해군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박사님 좀 의견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예. 예, 아직도 뭐 이 경항모 획득과 관련해서 뭐 찬반이 많이 있죠. 특히 네. 반대 논리도 여전히 많은데 뭐 그건 국책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있는 문제라고 네. 생각하고 저는 이거는 우리 군이 아마 잘 슬기롭게 극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좀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일으켜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왜 몇 가지 좀 짚어주세요. 예, 네. 지금 왜 세계 각국이 이렇게 막대한 건조 유지 비용이 들고 그리고 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군사 전략적 가치나 대테러, 해적 소탕, 지진 해일과 같은 이런 재난 대비 등의 다양한 이 비군사적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해서 항모를 열심히 획득하려고 노력하고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관점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저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항모함 항공모함 도입은 이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대양 해군으로 도약할 수 있는 우리 해군의 아주 그 플래그십으로서 아마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요. 아까 기참 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단지 군사력 확충이라는 측면 말고도 이 설계 건조 과정에서 저희가 얻게 되는 다양한 이 관련 기술들은 아마 국방력 향상은 물론이고 네. 우리 아마 함정의 아마 고부가 가치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함정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수주 효과도 있고 그 밖에도 아까 뭐 고용 창출이나 경제적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특히 조선공학자인 저한테는 이 경항모의 그 추진은 그 꿈이 실현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항공모함은 대한민국의 또 국가 전략 자산이고요. 또 항공모함 시대를 열어주기 위한 특별한 의미도 담고 있다. 이런 말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질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이 또 강조해 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이제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우리 항공모함 어디 있어? 그만큼 이 항공모함이라는 것은 정치 외교적 수단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일본이 이제 항공모함 시대에 다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공모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변국의 항공모함에서 향후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반증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경항공모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영토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접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과거 이제 아덴만 여명 사건처럼 우리 국민이 뭐 무장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타국에 의해서 뭔가 해를 당했을 때 우리가 경항공모함이 있다라면은 만약 가서 이러한 문제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고요. 예. 이 밖에 사실 뭐 우리나라가 이 한반도라는 그 대륙과 해양을 맞대고 있는 그런 지형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남북이 분단이 되면서 대륙으로의 진출은 사실 뭐 더 이상은 이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향후 통일된다라면 우리가 대륙으로도 진출할 수 있지만 현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엄밀히 얘기해서 해양 국가입니다. 네. 그야말로 해상을 통해서 수출입을 통해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특히 제주도 및 남방 해역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그런 중요한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지만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남방 해역에서 각축장을 벌이고 있고 또한 여기서 미중 갈등도 벌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 여기서 뭔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도 그에 대응할 만한 그런 전력을 갖춰야 되는데 네. 그 핵심이 바로 경항공모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항공모함이 뭐 정치 외교적인 수단이 된다라고 뭐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 바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냥 뭐 동맹이나 외교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찬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네. 그런데 네. 그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동맹이나 외교로 풀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의 크리미아도 보면은 그 이제 러시아가 강제 병합시켰지 않습니까? 뭐 많은 외교도 했고 동맹도 있었지만 불가능했고 그래서 우리가 외교를 할 때도 힘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최소한의 우리 국력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거고 지금 이제 대양해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대양해군 하면은 해군이 큰 배 만들어가지고 뭐 유람선 타듯이 한다 그런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유람선 타듯이. 대양해군이 가려는 목적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저 정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이지를 넘어서 먼 바다에서 우리 국익이 지켜져야 될 때 또 주권 보호가 필요할 때 큰 배가 있어 나갈 수 있거든요. 파도가 세기 때문에 그래서 네. 큰 배를 만들어서 대양에서 국익을 지켜주는 해군이 되겠다. 그게 대양해군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은 경제력이 세계 10인데 우리나라가 뭐 부전장을 엮지 않습니까? 원유도 수입해줘, 원자재. 우리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곡물을 1년에 77%를 수입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도 잘 몰랐는데. 네. 근데 와, 그 수입이 모두 다 해상으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지 하나든지 이게 수입이 차단이 되면은 우리 국민 생활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해군은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대양해군을 만들어서 우리 다른 군과 틀리게 움직일 수 있는 해군의 특징, 기동성을 이용해서 국익을 보호하겠다 그런 노력을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외교나 정치나 국제법이 있지만 그게 제한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네. 해군이 힘으로 가서 국익 보호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뭐 아까 얘기도 보니까 2033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항모 건조 사업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2033년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너무 짧다고 지금 현재 생각이 듭니다. 아, 짧다고 이게? 예. 이제 그 이유는 다른 무기 체계하고 굉장히 다른 특성들이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함정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고 우리 승조원이 그 안에서 거주까지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다양한 부대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함정이 만들어지면 부대가 하나 창설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무기 체계고요. 그보다 더 어려운 거는 특히 이제 기술자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지상 항공기는 다 시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시험 평가를 해보고 실패하면 개선을 하는데 함정은 시제, 일본함이 막바로 전력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 무기체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항모를 전혀 운영을 해본 적이 없는 우리가 이 2033년까지 성공적인 경항모를 설계 건조한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기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획득 사업은 진짜로 산, 하견, 관, 군이 진짜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담대한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예. 네. 2033년 이제 전략화가 되는 대한민국 경항공모함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네. 예. 그 항모 임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대북 작전에 투입이 되겠죠. 두 번째는 대주변국 그런 뭐 대응.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국가적 비군사적 작전 그리고 이제 국가 정책 지원 이 아까 외교 정치 수단으로 쓰겠다 말씀드렸는데 먼저 대북 같은 경우는 경항모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정말 F-35 뭐 기존 결제 안 됐지만 그 스텔스 전투기를 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해양 우세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 전쟁이 빨리 최소 희생으로 끝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평상시에도 그 경항모가 가지고 있는 항모전단이 보여있는 무력을 시위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이제 비정상적인 활동을 저희가 좀 억제할 수 있을 것이고 주변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일본이나 뭐 중국 등이 굉장히 그 해군력을 팽창하고 있고 또 힘에 의한 많은 외교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저희도 거기에 상응하게 우리가 기본 최소한의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런 활동할 때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쓸 수 있을 것이고 네.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은 지금 뭐 재해재난 같은 거 또 여러 가지 생겼을 때 우리 배를 보내줘서 거기서 활동하므로써 우리의 국익을 선양시키고 또 그분들이 아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활동에 기여하는구나 느낄 수 있게 해가지고 우리의 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또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국가정책 지원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외교나 정치로 안 될 때 우리가 움직이는 대한민국 영토고 또 힘의 상징인 항모를 보내가지고 협상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해군은 타군과 틀리게 가장 큰 장점이 기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과 이 공군은 어쩔 수 없이 랜드베이스이기 때문에 국내밖에 활동할 수 없는 단점이 있지만 해군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대북한에 대한 그런 작전이라든가 전쟁 준비뿐 아니고 멀리 나가서 국익보호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경항공모함이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무기체계라고 해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경항공모함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경항모 사업이 어떻게 완수되어야 될지 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등등 다짐과 당부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선 정 박사님. 일단 진짜로 경항공모함이 빨리 제 눈앞에 나타나기를 정말 간절히 희망하면서 몇 가지 좀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경항공모함에서의 함재기 운영은 이 고정익 전투기인 경우에는 우리 공군이 그리고 아마 공격 기동 헬기나 아마 우리 해병대가 운영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 추진 상황을 보면 지금 우리 해군만 이렇게 혼자만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공군과 해병대도 좀 함께 네. 주인의식을 갖고 좀 이렇게 열심히 협업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더 우리 신뢰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설계가 정말 성공하려면 빨리 항공기 기종 결정되고 네. 어떻게 이 항공기 운영할 건지에 대한 운영 개념 갖고 원재 작사하고의 그런 협업 체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논의조차 되지 않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함정이 건조가 되고 나면 엄격한 시험평가를 받습니다. 예. 근데 이 함재기 운용과 관련된 시험평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보기엔 굉장히 현재 답 없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 함재기 누가 운영합니까? 미리 교육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종합군수 지원할 건지. 근데 이런 체계가 네. 사실은 엄청난 비용과 기간이 듭니다. 이런 논의들도 같이 병행해서 시작돼야 되고 네. 관련된 예산과 시스템 준비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배만 있지 결국은 다른 것들이 준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참부장이 계시겠지만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잘 해주셔야 아마 성공적인 경항모 우리 그 완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김대영 의원님. 좀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바다에서 오는 적을 막지 못해서 그야말로 큰 전란을 겪어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 말기에 일본의 운요호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개방을 해야 됐고 그 이후에 일제시대를 맞이해야 했던 그런 비참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이 경항공모함은 어떻게 보면 미래에 바다에서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고 막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좀 이런 측면을 좀 적극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일각에서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군 경항공모함 이렇게 하니까 이거 해군만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의 항공모함, 경항공모함, 중형항공모함, 대형항공모함은 3군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합동전력 차원에서 우리가 경항공모함 사업을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많은 국민들도 지지와 성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네. 해군만의 사업 아니다. 이거는 합동전력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네,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부장님 또 깔끔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이 뚫고 나가야 될 안보의 정글에는 다양한 위협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경항공모함이 대한민국이 안보의 정글을 뚫고 나가는데 큰 힘이 되고 합동작전의 결정체 역할을 할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미국이 저렇게 막강한 해군력을 이용해서 국제사회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은 그 뒤에 미 해군의 마한이라는 대전략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강한 해군력은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경항공모함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강한 해군력을 갖게 되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가 꼭 필요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